캔디 크러쉬 소다 411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좌측과 우측에 매듭부터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좋아요. 그래야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 확보된 공간으로 특수 캔디를 만들어줘야겠죠. 이렇게 잼을 밖으로 꺼낼 수 있으면 바로 꺼내주세요. 잼을 꺼낸 후에는 이제 또 반복이에요. 오른쪽에 있는 매듭을 공략을 해줘야겠죠. 지금부터는 이제 별 특별한 건 없네요. 위쪽에 잼을 퍼뜨려주고 아래쪽도 잼을 퍼뜨려주면 되겠죠. 물고기 위주로 만들어서 공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물고기만 활용해도 공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다만 이렇게 단일 매칭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단일 매칭을 활용해서 공략을 해주시는 게 맞는 부분이에요. 수고하셨습니다.